잠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요즘 꼭 만들어 놓을 게 있다며 밭으로 가는데요. 이게 머위라는 건데. 머위요? 예. 네, 잘 알죠? 경상도 말로 머구. 머구. 예, 잡사떨반 거. 아, 머위는 근데 뭐에 쓰시려고요? 이게 이제 봄에는 이거 네. 이파리 봄에 이제 요만한 거 된장에 묻혀가지고 입맛 없을 때 하는 건데, 예. 뭐 장아찌 좀 담아볼까 싶어가지고. 아, 요 머위태로요? 예. 자, 이제 뭐, 된 맞다.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제. 요걸로 이제 장아찌 담으러 가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택 씨, 이거 네. 좀 다듬고 있어.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다 이거 따면 되는 거죠? 예. 네. 요 억세진 머위떼는 겨울철 요긴한 반찬이 될 겁니다. 와, 이거 많이 까시네. 네. 이게 저 장아찌 담는 저 재료인 거예요? 예. 설탕, 네. 간장, 네. 감식초, 네. 껍데기가 좀 억세니까 오. 요거 좀 벗기고. 껍데기가 벗겨져요? 예. 아, 야. 이걸 다 벗겨요. 이게 있었네. 아이고, 이렇게 쉬운 게 없다니까요. 정성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야 그래 맛있는가 봐요. 예. 네. 이거 잘라서 요 안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밥한 술에 드실 만큼 이 정도면 되나요? 그럼 되겠네. 예, 일단은. 손가락 두 마디 이렇게. 아, 예, 다 잘하시네. 아니, 저도 미리 좀 배운다 생각했더니. 이 양은 얼마 안 되지만은, 네. 이 틈틈이 이래 만들어 놓으면 네. 반짝거리가 괜찮습니다. 아, 그러겠어요. 예. 네. 시원할 때 틈틈이. 아우, 땀 났네. 1대1대1로. 1대1대1. 예. 일단 간장부터 먼저 간장. 해보시죠. 네. 그리고 감식초는 새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어우, 왜 이렇게 침이 나오지? 이건 네. 설탕. 고소. 별거 어딨어. 아, 걸쭉해졌는데요? 예. 이렇게 부지런히 떨면 반찬 한 가지가 뚝딱 생기죠. 맛있어요. 예. 와. 예, 맛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간단하네요. 1대1대. 예. 자, 머위 장아찌 몇대 몇? 1대1대1. 야, 그래도 이튿날 되니까요. 처음 서먹서먹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웃으시고, 아, 진짜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아이고, 악사박스라. 아이고, 이건 뭐두 번째 만남인가요?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있다 먹습니까? 한달 지나면 먹을만 해요. 가을의 산 중에 빠르게 어둠이 찾아오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챙겨 먹는 보양식이 있다며 준비를 하시는데요. 물잘 붓네요. 예. 호박죽 만들어 보려고요. 호박죽이요? 예. 아.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뭐 그런 대로 먹을만합니다. 보냉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 기온 차 때문에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이제 저 손발에 척척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속이 좋네. 이 씨는 또 내년에 심어도 또 많이 나겠네. 저만의 생각이었죠? 아, 이씨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이것도 좀 아니, 봐주시. 동문서답 하시길래. 그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신 거예요? 예.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무뚝뚝하시지만 윤택 씨 생각하는 마음은 느껴지는데요. 이것도 맛있는 거더 넣을 게다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거랑 까봅시다. 네. 옥수수 이것도 내가 농사 지은 건데 예. 예, 같이 넣으면 맛있겠네. 아, 예. 말린 거죠? 예. 조금이라도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평소에 넣지 않던 옥수수까지 인심을 쓰십니다. 잘 익었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이구, 딱 익었네요. 그래서 예. 고기만 익었지. 아, 고소한 냄새 난다. 이걸 다시 옮겨서 으깨서 으깨서 섞어서
섞었어? 실제로 호박에는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쌀쌀한 날씨에 보양식으로 좋다고 해요. 아유, 맛있겠다. 최고 맛있는 걸 다 넣었습니다. 소금도 넣고. 어우, 색깔이 그냥 아주 굉장히 진하고 예쁜데요, 색깔이. 네, 맛있겠네. 그냥 흐물흐물한 노란색이 아니고 아주 찐 노란색이에요. 네. 우와. 콩하고 옥수수까지 들어갔으니 뭐 영양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렇죠?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했는데 뭐 이거 갖고 네.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이 굴도 좀 넣어야지. 아, 그렇습니까? 네, 맛이 더 있었어요. 이야, 요 고거가 빠졌었네, 그렇죠?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먹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맛있네요. 네. 직접 기르고 수확해서 오랜 정성과 애정으로 충만한 음식인데 이건 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옥수수 알갱이가 있으니까요. 네. 알갱이의 그 씹히는 맛도 있고 호박죽의 그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도 있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네요, 진짜. 아이, 그럼 다행입니다. 맛있는데요? 예. 네. 게다가 맛까지 좋으니 금상첨화입니다. 맛은 참 기가 막히게 내는 생각 보니까 음식 참 잘하시네요. 뭐 재료가 신선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아, 진짜 그런 덕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아, 덕분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호박죽 한 그릇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말이죠. 네. 말씀이 적고 뭐 표현이 좀 서투르시긴 하지만 참 우직하시고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별 말씀을.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사시면서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겠냐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흔들리십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애들 다 크고 내하고 집사람하고 뭐 다시만 먹고 등 무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나는 상황인데 굳이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 또 무슨 이제 보람 있는 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일 그런 쪽 일 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하시겠다는 일이시네요. 더욱더 도시는 지금 도시화돼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자연 속에 사람이 자연 속에서 사는 생활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의 그 본래를 찾아가는 일이라서 더구나 또 같이 지낼 수 있으면 더한 보람은 있겠습니까?